2023년 5월 13일 오후 4시 18분입니다. 전체적인 거 한번 볼게요. 에스파 선주문 180만 장, 스파이시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뭐 나름 나쁘지 않게 뷰나고 있고, 여자아이들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중국에서는 어쨌든 글쎄 아직까지 뉴스 제가 많이 안 쳐다봤는데 어쨌든 뭐 주문량 나쁘지 않고요. 요즘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걸그룹 쪽 르세라핌이랑 최근에 또 어디 있더라, 아무튼 몇 개 있는데 우리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날 뭐 선불식 충전식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 다날이 그 후오비 페이코인이 다른 데 또 상장이 됐더라고요. 뭐 그런 건 또 괜찮다 라고 볼 수 있고, 국내적으로는 안 좋죠. 뭐 정치적인 이슈랑 좀 엮여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에머리츠가 올라갈 때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살짝 반등 나올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좀 있으면은 이제 그 사채 물량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빠지고 나서 그 물량 풀리고 나면 다시 재반등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좀 그때 한번 노려볼 것 같기도 합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 100% 아마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STX는 이제 아무튼 뭐 종목 설명할 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무상감자 차익금 대부분 탕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르세라핌 이렇게 잘 돼가고 있고요. GS가 요건 이렇게 됐는데 호텔에서 잘 나온 거고 나머지는 별로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잠깐 반짝 상승이었던 걸로, 시외에서 좀 샀는데 다시 빠져가지고 조금 더 살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기사지 어닝 서프라이즈. 중공업은 매출이 그렇게까지 잘 나오진 않은 것 같아서 뭐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아무튼 조선 쪽 점점 좋아질 거거든요.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니까. 세원현 씨 정지 상태인데 감자 결정. 이제 두 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0점 매주가 되는 건가 뭐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장 세븐틴 잘 되고 있고요. GS 리테일 뭐 이런 거 랄라블라 부릉 이런 거, 사실 요거 할 때 좀 안 될 것 같긴 했어요, 그죠? 근데 제 생각이죠. 근데 어쨌든 뭐 나 투자 이상한 것만 안 하고 그냥 잘하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유메디칼 간만에 뉴스 나왔고요. 하천기계 간만에 좀 크게 튀어졌어요. 그때 제 아는 지인은 물려있다가 정리한 걸로, 그때 정리하라고 했을 때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수익 봐서 나왔으니까 뭐 된 거죠. 다음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도 있었고, 요것도 있고 뭐 기아차도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몇백억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YG 플러스가 역대 최대, 그리고 YG도 잘 나와가지고 YG는 금요일날 17%인가 12% 정도에서 끝났고 꽤 높은 가격에서 끝이 났고요. 베이비 몬스터가 금요일날, 이게 오늘 밤이라는 게 이제 금요일, 그러니까 어저께 어차피 7명 될 거였는데 7명이 다 됐다 뭐 이렇게 되면 나름의 뭐 전략이었겠지만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그런 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뭐 이 정도. 네, 신작 나오면 올라갈 거니까 좀 내려올 때가 기회가 되겠죠. 좀 다른 종목 제가 정리하고 사야 되는데 꼬여가지고. 네, 하반기 목표. 네, 그다음에 VFX 덱스터 여기저기 작업 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북미 측도 있고 뭐 중국 측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카본 주주행사 강화. 국민연금 여기 뭐 검찰 쪽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뭐 그런 게 있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정치적인 것도 있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갑자기 이런 걸 하나 싶은 게 있어서. 그리고 그 LNG 그 본행제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현대 쪽도 좀 좋은 뉴스가 있긴 하고요. HD 그리고 KT가 이제 감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SK 이제 뉴스는 여기서 복사 안 했는데 SK도 5G 그 사업자 그걸 딱 끝냈더라고요. 그 취소.
가 나왔고, 그 다음에 FN 가이드 신곡가, 그리고 YG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7일 가을 데뷔. 그럼 GD는 겨울 아니면 여름이 될 거라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블랙핑크가 좀 잘 안 된다거나 일부 몇 명만 된다고 봤을 때 빠졌을 때 그걸 좀 메꿀 수 있는 게 뭐 GD. 하지만 이제 주가를 GD 혼자 올리기는 쉽진 않을 거다. 그리고 최근에 그 숏이라고 해서 그 유튜브 같은 데서 그 태양이 흉이라고 이번에 신곡 냈는데 거기에 대성 이 친구가 간만에 같이 안무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성이 전에 그 뭐 건물에 무슨 이상한 게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YG에서 일단 좀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관계는 아직도 좋은 걸로. 그러니까 YG가 좀 그런 게 좀 좋죠 전체적으로 아티스트 주간에. 그러니까 SM은 완전히 그 찌는 뭐 YG 좀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좀 살짝 의리 이런 게 좀 살짝 그런 게 좀 있는 듯한 뭐 그런 회사긴 합니다. 좀 어쨌든 뭐 문제도 있고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다 적자인데 그 여기서 뭐 자구 안 해라 그래서 뭐 또 건물 팔고 뭐 하고 저거 하고 그다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 사장 전정권 인사가 그만뒀죠. 그러니까 이건 노리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정치적인 이슈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나가면서 주가가 다시 좀 살짝 반등 나오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재밌다고 해요. 이게 이제 SM 라이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보시면 좋고요. 테마성이죠. 그리고 게임 이건 뭐 의미 없습니다. 네 그리고 EID가 배임설 횡령 이게 15일날 그 월요일 저녁 6시까지 나와야 되는데 금요일날 좀 급등 많이 나왔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이 관련주들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런 거는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튈 때 예, 항상 그렇지만 애매한 거는 정리하는 게 좋다. 인콘처럼 여기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자 STX부터 보겠습니다. 상승률 하락률 상위 50에 항상 거의 날마다 들어가는 종목이 되고 있는데 전고점은 뚫어준 상태고 무빙이 꽤 어려워요. 그러니까 흐름이 예측하기가 꽤 힘든데 단타기가 매우 좋다.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원 정도 뭐 가서 이제 정리를 하고 9,000원대 다시 사서 이거 계속 반복이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딱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만약 했으면 이번 주도 돈을 그래도 좀 적당히 벌었을 것 같은데 그냥 냅둔 이유는 이렇게 빠졌을 때 좀 더 빠질 줄 알았는데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월화수를 이렇게 들어 올렸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윗골이라서 그렇지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게 가장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52주 신고가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전고점을 더 높인 거예요. 여기보다 그만큼 이게 장 막판에 끌어올린 거거든요. 11,000원까지 그렇다는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게 있어서 일단은 좀 구경 좀 했고요. 원래 11,000원 정도면 1,600원 정도부터죠.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부터 정리를 해도 되는데 일단 그냥 들고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마냥 오를 거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죠.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뚫어준 거잖아요. 두 번, 세 번 정도라고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거래량이 지금 거의 2천, 3천인데 이게 물량을 회전을 몇 번 돌린 거거든요. 실제로 그 있는 주식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엄청 돌렸기 때문에 밑으로는 쉽게 내려오진 않을 거다. 하지만 이렇게 밑으로 쭉 천천히 또 이렇게 내릴 수는 있죠. 물론 좀 세력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여기를 한번 뚫어줬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는 손절가를 혹시 잡으신다고 하면 이 아래 정도 잡거나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 버텨가지고 인적 분할이 남아있고 다음에 최근 어저께 그 금양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어디죠? 경동인베스트 요거 나오면서 에코플랜트와 STX도 의향을 보이고 있다. 요거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엮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나오고는 있어요. 이런 게 계속 호재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타기는 진짜 좋은, 하지만, 초보자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 카이스트에서, 백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거를 이제 그, 니켈이랑, 몰디브 데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 조금 더 싸대요. 근데 이게 상용화는 아직 아니고, 그냥 뭐, 개발 정도? 이렇게 하면 되네? 라는 정도까지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뭐, 이런 게 나름의 호재이긴 하고, 그 다음에, 네, 니켈 가격은 최근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 22,000 정도까지 빠졌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 유지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보고서 나왔는데, 역시나 뭐, 잘안 나왔는데, 아직도 그 에어로 서비스가 아직도 마이너스, 그리고, 리조트도 아직도 마이너스라는 거는 조금, 별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 봤을 때 자회사 쪽 암바토비도 지금 마이너스로 떴는데 항상 플러스였다가 읽어보시면 그 채무 있죠? 그 뭐죠?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뭐 국채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거기에서 돈을 아직 받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고 이라크 쪽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에스텍스에서 채무 보증 해줬잖아요. 에스텍스 마린 서비스. 예, 그런 것들 이제 다한 번에 되는 게 제가 맞다면 7월 달이거든요. 7월 정도에 요게 돈이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8월 인적 분할, 그러니까 그 전에 OCI처럼 한번 마지막에 OCI가 올랐다가 적당히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인적 분할 뜨기 전에 샥 오른 상태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냥 뭐 차트 만들어가는 느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뭐 작업을 좀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ETC 들어가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관심 많은 스페이스X. 스택스 뭐 차트 분석은 지금 사실 의미 없고 거래량이 사실 이렇게 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빠지는 이렇게 하면 거래량 터지면서 빼는 거래량 이 정도 나와서 하락 나온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락 시그널에 가깝다. 하지만 그 일단은 요 구간은 지켜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질질질 또 흘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언제나 만 원까지는 가능한 정도의 밑으로 빠지는 거는 모르겠어요. 올라가는 거는 16,000, 16,600원, 11,000원 정도.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여기 전고점을 뚫어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거래량 3일간 또 크게 나와졌어요. 이걸 덮을 만큼. 여기에는 거래량이 그래도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요로 3개에 비하면 적잖아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단기 실적 요거 때문에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분석은 의미 없는 구간이고요. 단타 열심히 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에스텍스 중공업 5300 중반 서브 추매를 언제 했지?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정도 했고요. 알지 발급 요게 되면 이제 K조선에서 또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건 좋고 그다음에 드디어 철회 이게 금요일날 떴는데 아마 목요일날 결정된 것 같아요. 이게 목요일날 분봉 보시면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살짝 밑으로 툭 한번 떨어졌거든요. 보통 이런 게 거의 없는 종목인데 이렇게 올라갈 때 입질 오는 거 아닌 이상은 그게 없는데 제가 봤을 때 목요일 날로 아는 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던졌던 것 같습니다. 대략 5,600원 정도죠. 5,600원, 5,200원, 그다음 4,600원 정도. 이 정도 이제 저항권 잘 보시면 되니까 이거 그렇게 이제 뭐 하시면 될것 같고 실적 잘 나와도 당장 올라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600원 정도까지 밀린다라고 대충 생각을 하시고 매수는 5,000원 초반부터 해가지고 추면 더 하실 거면 이렇게 하셔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할로 자자자자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탁탁탁 나눠서 사시면 저는 무조건 여기는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선주 괜찮으니까 지금 뭐 발주가 생각보다 좀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새로운 엔진을 어떤 걸로 갈지 아직 결정을 안 했던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예 암모니아인가요? 뭐 이쪽을 정했지만 아직 이게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가스선, 요즘에 가스선 그 해양진흥공사 리포트 보면 가스선 발주 좀 괜찮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최근에 현대 쪽에서도 수주 LNG 그리고 LPG 쪽 이쪽이 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여기 중공업 LPG 쪽은 우리나라 쪽에서는 뭐 그 이쪽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엔진 쪽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채권단을 설득을 했다라는 거는 여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 은행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뭐가 조만간 나온다라는 거를 왠지 촉으로 좀 느꼈습니다. 뭐 촉이라는 게 그냥 뇌피셜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철회를 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만간 빠지더라도 위로 튀울 만한 뭔가 호재거리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그냥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상태인데 오히려 니네가 그냥 안 살 거면 우리 그냥 막 수주해버린다라고 해서 오히려 압박을 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거는 신용의 문제죠. 하기로 했는데 안 해버리면 신용의 문제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거를 덮을 만한 거는 실적과 뭐 공시 같은 거 앞으로 나올 그게 아니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하나는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매각을 그냥 철회할 수는 없거든요. 돈을 뭐 어쨌든 뭐 현대도 좀 너무 싸게 이렇게 하려고 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뭐 파인트리도 뭐 이렇게 잘한 건 없고 둘 다 뭐 아무튼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좀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뭐 더 좋은 가치로 판다고 하니까 그게 결국은 주가에도 영향을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버텨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좀 스트레스는 많은데 그래도 이게 나와줘서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질질 흐르는 거기 때문에 악재 반영은 거의 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실적 잘 나오면 빰만 빠지더라도 그다음에 반등 나올 때 좀 위로 더 윗단계로 또 올라올 수도 있겠다. 아주 정도까지 그죠? 이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쓸데없이 말을 길었습니다. 유니슨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부채 한도 이슈 다음 주 월화 수 정도로 이게 합의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좀 빠질 거예요. 빠질 때가 기회가 되겠죠. 여기 차트 기준으로 예, 보시면 대충 어디서 또 사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고 부채 한도 늘어지면 이제 연말 그 이번 달 말까지 거의 끌고 갈 수 있거든요. 하긴 할 건데 시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빠지면 오히려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온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 아껴놨던 게 있으면 빠졌을 때 사서 요 정도 가격 지금 가격에 매도를 하시면 아주 쉽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도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조금씩 그리고 아는 지인들도 좀 사라고 하고 있고 가오갤 좀 잘 되고 있죠. 여기 영향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툭 튈 수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냥 부채한도 이슈 여기도 봐야 되기 때문에 월화수 이후로 빠지면 한 중도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부채한도 이슈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위로 칠 때 이 정도 가격에 사셨던 분들은 약간 매도 한 2200, 300원 이 정도 높으면 400원까지 이 정도 오면은 일부 매도했다가 다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펄어비스 실적자 안 나왔고 이번에도 부채한도 여기도 부채한도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빠지면 많이 내려올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연말 정도에 이제 붉은 사막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트레일러 영상이라든가 뭔가 나와줘야 그 다음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셔도 되기 때문에 급하게 볼 거 없고요. 다음 GS 리테일 실적이 나쁘진 않았으나 여기서 이제 갭상승 나왔는데 밀려버렸어요. 보통 이럴 때는 거래량 터질 때는 많이 밀립니다. 하지만 나쁠 건 없어요. 호텔 실적 잘 나왔고 하반기 여행 쪽도 요즘에 뭐 좀 많이 호캉스도 그렇고 많이 가죠. 여행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여기는 천천히 그냥 계속 사시면 된다. 배당도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여기 뭐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니까 좀 빠질 때 샀다가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키스트. 여기도 조금 이제 사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 정도 샀죠.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는데 SM이 기업 심사가 5월 말, 길면 한 7월 말까지 나올 건데 빨리 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연기됐다고 하면 밑으로 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올라간 상태면 일부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통과가 됐다,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매집하시면 됩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매각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카카오도 그 제작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시킬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SM라이프 디자인 여기 매각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자회사 흡수되든 말든 여기는 이제 실적이 내년 보고 작업하시면 되고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량 기업으로 됐기 때문에 사시면 됩니다. 뭔가 좀 뭐 있다고 봐요. 여기 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다 보고 있습니다. 좀 빠지더라도 YG 플러스 여기 뭐 실적 엄청 잘 나왔고요. YG가 올랐는데 두 번째 날 이렇게 밀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뭘로 보시면 되냐면 요 정도에서 지금까지 물렸던 요때 물렸던 사람들 웬만큼 다 던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물렸던 사람들 이거 한번 정리되고 나서 조정이 어느 정도 오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블랙핑크 재계약 안 하는 뉴스 빼고는 악재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제일 크긴 하지만 재계약 안 된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4,000원. 2분기 콘서트가 예정돼 있고 뭐 유진스 나올 수도 있고 뭐 하이브 쪽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여기 6,000원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6,000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사면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 제가 5,000원 200원? 100원? 아니면 5,000원 정도? 이 정도면은 다시 살려고 했는데, 제가 일부분 좀 매도를 했는데, 좀 아쉽긴 하죠. 이제 그런 건 아쉽긴 한데 어쩔 수가 없죠. 이런 것도. 하지만 요거, 어쨌든 뭐, 이제는 불 뿜기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정 오면 올수록 오히려 단타에서 수익 내기도 꽤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좋습니다. 위니푸드 여기는 1,000원 정도 찍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서 1,000원 정도 매도 여기 정도 기준 있잖아요. 대략 980, 90 정도 까지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작업하기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이랑 아직 계속 이슈가 안 좋기 때문에 쉽게는 안 갈 텐데 혹시라도 중국 이슈로 좀 아마 미국 바이든 재선 이후나 아니면 트럼프 대선 기간 정도 됐을 때는 중국 때릴 거고요. 그 이후나 아니면 그 전에 뭐 이런저런 이슈로 좀 뭔가 영향이 좀 기류가 바뀐다거나 하면 엄청 많이 튈 거예요. 엄청 많이. 그거는 이제 타이밍 하나 걸릴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전에 한번 이렇게 거래량 한번 터져서 2,000까지 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간다고 보셔도 전 무방하고요. 항상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건 1,6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FN 가이드 신고가 찍었고요. 1년 내. 여기 뭐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네. 화천기계 올라서 올랐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엮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풀무원을 제가 좀 샀거든요. KT도 좀 사긴 했는데 한 주씩이라서 뭐 여기 또 올리기는 좀 그렇지만 요때 제가 여행 때 만난 친구한테 들었던 뭐 고급 이슈는 아니고 회사 자체가 꽤 괜찮다. 내 자리가 지금 괜찮잖아요. 차트 자리가. 그래서 한 주 샀고 좀 다시 빠지면 좀 더 살 거예요. 여기는 9,000원대 다시 오면 한번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영업이익이랑 이런 게 좀 낮더라고요. 매출이나 이런 거 잘 나오고 하는데 회사 자체도 좋은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큐로가 금요일날 이렇게 좀 올랐고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뭐 지인코나 이런 데도 다 올랐고요. 화천기계가 한번 빵 터졌죠. 네. 한전도 좀 올라가는 중 살짝. 한전 사장이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죠. 이건 뭐 이제 그만뒀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친정부 지금 정부 쪽 사람 앉히면 거기 뭐 지원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돈으로 환산하는 뭐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건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화장품 쪽 잠깐 튀긴 했는데, 네. 뭐, 그렇고. 아, 푸른 기술도 한 번, 툭, 네, 붙였었고. EID가 많이 떨어져서. 여기 단타직이 꽤 좋은데, 그 월요일 날, 그 요거, 횡령 배임설 나온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때문에 여기 작업하기 매우 좋습니다. 여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하시면 되겠고요. SK가 그나마 실적이 좀잘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선 쪽이 좀 올라가다가 빠졌는데, 그래도 자리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바닥권이지만, 바닥권에서 상위 유지해주고 있고요. 여기는 조금 더 빠지긴 했는데, 네. 그렇고, 하이브는 많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 조정. 네. 계속 잘 될까 싶은데, 아무튼, 요 정도는 제가 볼때좀 높긴 하거든요. 네, 아무튼. 삼성은 64,000원. 여기 저항 지점이니까요. 여기 뭐. 사고 팔고 이런 거는 잘 하시면 되겠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생각보다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로 생각하는데 요 정도면 이제 나쁘지 않은 가격이잖아요. 저라면 제가 지금 다른 거좀 정리하고 여유 많았으면 샀습니다. 이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유니언 머티리얼 많이 빠졌죠? 빠지다가도 언젠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광물 이슈 G7 때 다시 한번 이슈 될 거예요. 그때 보시면 됩니다. 돈 벌기 좋은 타이밍. 그런 거잘 보시면 되고 대원미디어를 제가 추가를 하나 했는데 이게 왜 했냐면 블리자드 국내 유통 쪽 맡아서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7월 달 나옵니다. 한요 정도 최소 2만 원 이상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여기 네. 100%는 아니지만 여기 그렇고요. 고려신용 정도는 좀 올랐다 빠졌는데 많이 빠질수록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